아마 이거보다 큰 프로젝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토그래프 순수한 힘, 김상영 순수한 개인 능력으로 37이즈 투어링 데이가 열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37이즈 투어링이 있거든요. 약간의 이런 튜닝을 통해서 내 차도 되게 낮은 편인데 요 손가락 요 하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앞쪽에 이거 핀도 다르셨어. 자, 이것도 이제 앞에 그릴을 딱 보면 그냥 일반적인 바가 있는 그릴과 이렇게 도트돼 있고 무광으로 세륨 그레이 처리된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340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타다 보면은 320인데 그릴만 340으로 바꾸는 경우도, 아, 나 그릴 산다고 그랬는데, 아, 역시 신색. 저는 원래 이제 신색을 처음에 사려고 그랬다가 신색 계약했는데 파란색 온 거 아시죠? 아마 이번 행사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이런 행사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M3 투어링도 몇 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여기는 또 AC 슈니처로 아예 약간 통일을 해서 파츠를 직접 다르신 것 같거든요. 백이나 이런 부분도 또 손대신 부분이 있고, 이분은 아예 엠블럼, 내가 지금 제일 갖고 싶은 엠블럼, 50주년 M50주년 기념 엠블럼 장착하셨고, 휠캡까지 투어링 모델에서 느낄 수 있는 진짜 굉장히 오묘한 컬러, 약간 그 청자 색깔 같은. 아직 안 팔렸어. 2200만원짜리 롤스로이스 휠 아직 안 팔렸습니다. 우리나라를 외관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 공동묘지 공동묘지야. 다 외관 묘비처럼 이렇게 따다다닥 있어. 첩자다 1시리즈 한 대 세워져 있고. 이 차도 예쁘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제 공력 성능 강화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한 튜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휠도 BBS 상당히 예쁘게 끼워져 있습니다. 이 퍼스트 에디션 탄자니아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는, 무광 컬러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이 무광 컬러가 M8 모델에도 이 탄자니아 블루가 적용됐거든요. 근데 정말 예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이게 차죠. 아, 완전 재밌습니다. 4라운드까지 100명이 하고 마지막 파이널이 12명. 그러니까 한 조에서 3명씩 뽑아서 이제 파이널 무대를 열리는데 파이널까지 올라가는 걸로. 예전에 제가 그 M 오너들만 모이는 행사에서, 저희 회사 차가 M4였기 때문에 그때 짐카나 대회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오너들 중에서 1등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달렸어. 안녕하세요. 엔트리 번호 확인하겠습니다. 97번입니다. 97번이시면 우리 김상영님. 자, 우리 이 거울을 이 폰에다 맞추실 거예요. 좀만 더 보겠습니다. 우와!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 그때 제가 오너들 중에서 1등을 한 적이 한번 있어요. 초보 분들이 많으시니까. 파이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26초 04. 감사합니다. 아, 됐어. 콘척.
오늘 뭔가 이 같은 차를 타고 뭔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한다니까 조금 떨려요. 왠지 내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아, 나도 뭐 못할 수도 있지. 코을 치지 않고 코스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절반 이상의 성공입니다. 결승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준비되지 바로 가시면 됩니다. 저 준비되면 그냥 가면 되나요? 바로 가시면 돼요. 자, 어차피 시작했어. 아, 망했어. 자, 오늘 행사 김상용 기자가 3초링을 사면서 생긴 벌어진 일인데 서대문 옹쿤님에게 또 이게 받은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심지어 물도 지금 지원을 해주셨고 인천공항 스카이허브 라운지 이 VIP 티켓 2매 총 10매를 이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자녀분들 함께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애가 가장 어리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멀리서 왔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혼자 왔는데 그냥 난 싱글이라서 혼자 왔다. 싱글 나쁘지 않습니다. 팔고 기부하려고 했던 건데 번호로 그냥 뽑도록 하겠습니다. 28번! 28번! 저희 첫째 생일입니다 오늘. 와! 와, 감사합니다. 제일 이쁘잖아. 아, 지금 외건 중에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외건이 이거잖아. BMW가 더 뭔가 브랜드가 신뢰가 가서 이걸로 가게 됐습니다. 아, 첫 차를 원래 저 118을 탔었어요. 근데 그것도 해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F31을 사려고 했었는데 중고로 G-body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BM을 택했어요. 저희 첫째가 키가 188인데요. 그 뒷자리에 앉을 수 있는 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볼보하고 이 투어링하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차를 살까 고민했는데 뒷자리가 볼보보다는 투어링이 훨씬 더 좀 편안하고 그래서 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캠핑이랑 골프 이런 취미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3 시리즈 트렁크를 열어봤을 때는 일단 너무 작았고 근데 SUV를 사자니 좀 높이가 있어서 와이프 운전하기에는 크다라고 본인이 느끼는 게 있어서 승용차를 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여서 일단 그거를 다 합일점이 일단 외관이었고 주행을 어쨌든 좋아하는 타입으로서는 3시리즈만한 이제 주행 머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연히 볼보보다는 아직 젊을 때 좀 BMW를 당연히 선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차를 처음 딱 봤을 때 아이고 이거면은 굳이 SUV 안 가도 되겠다고 할 만큼 실용성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내는 또 계속 SUV를 원했지만 운전은 제일 내가 많이 하니까 나도 좀 재밌고 좀 더 낮은 차에서 즐거움을 좀 찾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드라이빙 하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저는 약간 SUV를 카시트 해가지고 실으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허리가 아플 때가 있는데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 짐이 많이 들어가고.